국회 안에 텃밭을 만드는 이 사업을 생생텃밭이라고 한 것은 여야가 농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농사 같이 지으면 국회도 생산성이 높아질 거다. 이 모임은 국회 내에서 가장 정쟁이 없는 모임입니다. 여야와 농업가 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고요. 국민들 먹여 살리는 일에는 여야가 없는 것이지요. 우리 다 같이 나라를 지키시는 국군 장병님들을 위해서 김치를 담그고 있으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. 멋있는 김치를 보내드리고 장난, 장난 이 바랍니다. 추워 겨울에 김장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마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따뜻한 강원 의원님 어서 오세요. 강원 의원님 어서 오세요.